강서구, 구로구, 양천구의 노동자 민중을 만나러 출발합니다.
명령받은 회사는 철수합니다. 일사오정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재산, 노동자의 실적으로 먹고 사는 재벌자본과 외국자본,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출근하며 경쟁연습을 벌이는 이승민이를 항소하여 민중복지를 실현합니다. 투자파와 국회의 전략선 2.5정, 박정희, 박동, 전두환, 박태우, 김영삼, 김영박의 재산을 철수합니다. 일사오정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재산, 노동자의 특성으로 먹고 사는 개발자본과 외국자본,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출근하며 경쟁연습을 벌이는 이승민이를 항소하여 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. 주머니에서 2만 원을 빼가 만 원을 돌려주는 인쇄복지가 아니라 한수복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.